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제주 공항과 제주항에서 발열 감시 카메라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의료 장비가 아닌 산업용 장비로 측정값의 오차 범위가 커서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박성동 기자입니다. 여객선을 타고 제주에 오는 승객들 가운데 코로나19 유증상자를 걸러내기 위해 제주항에 설치한 발열 감시 카메라입니다. 카메라에 측정된 입도객들의 체온은 28도에서 31도를 보이고 카메라에서 멀어질수록 온도는 더 떨어집니다. 종이컵 안에 든 물의 온도는 38.4도입니다. 고열 환자와 같은 온도인데요. 실제 이 물을 들고 발열 감시 카메라 앞을 지나가 보겠습니다. 측정값은 33도, 실제 온도보다 5도가량 차이가 납니다. 정부는 코로나19 발열 측정 기준 온도를 체온보다 1도 높은 37.5도로 정했습니다. 하지만 산업용 장비의 오차 때문에 기준 온도를 35도로 낮춰 잡았지만 지금까지 발열이 의심된다며 이곳에서 경보가 울린 사례는 없습니다. 주변 환경에 따라 측정값 차이가 많기 때문에 히터도 틀기 어렵고 일단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우면 재검사를 하는 형편입니다. 제주공항과 제주항 등에서 운용 중인 발열 감시 카메라는 13대, 모두 산업용 열화상 카메라입니다. 냉동고나 용광로 등 수천 도의 온도를 측정하는 목적의 장비를 미세하게 측정해야 하는 사람의 체온 검사에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1500도가 안 나와도 되지만 1490도 나와도 되잖아요. 용광로 같은 것도 그렇지만 사람 나온도 그렇게 뜨면 안 되잖아요. 발열 검사여야 되니까. 정확한 체온 측정을 위해 오차가 0.3도로 적은 의료용 장비는 지난 2016년부터 시중에 나오고 있는데 가격은 산업용 장비와 비슷합니다. 5도는 좀 무리한 것 같은데 약 3도 정도는 오차 범위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많이 지금 나타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단지 그 오차 범위 한도를 줄이는 것이 앞으로의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주도는 지난달 공중보건시설에 배치하기 위해 지금까지의 관행대로 산업용 열화상 카메라 4대를 6천만 원에 구입했습니다. MBC 뉴스 박성동입니다.